아주 오랜 옛날 우리 옛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와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꼭두각시와 목도령. 옛날에 꼭두각시라는 처녀가 살았는데 마음씨는 착해도 생김새가 볼품이 없었어요. 몸집은 절구통처럼 뚱뚱하고 머리는 장구처럼 모가나고 얼굴은 똥방울 눈에 개딱지코에 주걱턱이었죠. 보는 사람마다 웃거나 혀를 찼습니다. 꼭두각시는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집안 살림이 지지리도 가난하여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농사를 지어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못생긴 데다 가난하기까지 해서 혼수 미천도 없으니 누가 이런 처녀를 색시로 삼으려 하겠어요. 그래서 나이 서른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개 넘어 산 넘어 먼 산골에서 웬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산골에 목도령이라는 총각이 있는데 꼭두각시에게 장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란 말을 전하러 온 거였어요. 꼭두각시네 아버지는 얼른 그러자고 했죠. 그래서 혼인 날만 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도령네 집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두 번 바뀌었는데도 간간 무소식이었어요. 그 사이 꼭두각시네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제 꼭두각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꼭두각시는 자기가 직접 목도령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길을 떠났어요. 귓결에 들은 목도령네 동네로 마냥 걸어갔습니다. 고개를 넘고 산을 넘어 하루 종일 걸어도 목도령네 동네는 나서지 않았어요. 날이 저물어 큰 나무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새우고 날이 밝으면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걸어가도 목도령네 동네는 나서지 않았죠. 날이 저물어 오늘도 또 한 데서 밤을 새워야 하나 하고 걱정하다 보니 저만치 불빛이 반짝이는 집이 보였어요. 오늘은 저 집에서 묵어가야겠다 생각하고 불빛을 찾아갔죠. 가보니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었습니다. 지붕은 짚이 썩어서 비가 새고 수숫대로 엮은 울바자는 낡아서 너덜너덜거리는 낡은 집이었어요. 주인을 찾으니 컴컴한 불 밑에서 집신을 삼던 할아버지가 나와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랬더니 그러자고 했죠. 꼭두각시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혹시 이 근방에 목도령네 집을 아십니까? 왜 그러시오? 우리 아들이 바로 목도령이오만. 꼭두각시는 깜짝 놀라 일어나 얼른 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제가 바로 목도령과 혼인하기로 약속한 꼭두각시입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왔네 그려. 보시다시피 우리 집 살림이 워낙 가난하여 아들 장가 보낼 미천을 장만하지 못해 혼인 날도 받지 못했더니 며느리가 제 발로 찾아왔군. 이런 경사가 어디 있나.
조금 있으니 목도령이 들어오는데 얼굴은 박박 얽은 데다 팔다리는 제대로 못 쓰는 총각이었습니다. 팔은 덜덜 떨고 다리는 절뚝절뚝 절고 있었죠. 그래도 꼭두각 씨는 실망하기보다 가엾은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다음 날로 꼭두각 씨는 목도령과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억척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의 집 품도 팔고 못 쓰는 땅을 일구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목도령도 성하지 않은 몸으로 꼭두각 씨와 함께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밭에 거름도 내고 틈만 나면 남의 집 굳은 일도 해주고 이렇게 힘들여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한 덕분에 살림은 점점 불어나게 되었어요.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외양간에는 소도 사다 메어놓고 오막살이긴 하지만 집도 깨끗하게 손질해서 아주 재미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꼭두각 씨네가 제법 살림을 일구었다는 소문이 퍼지니 고을사또가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한해 농사 애써 지어 곳간에 넣어두면 세금으로 다 거두어가고 툭하면 비석을 세운다, 관청을 새로 짓는다 하면서 돈을 거두어가고 나중에는 사또 생일잔치에 쓴다고 외양간에 메어놓은 소까지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게다가 목도령 아버지까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래가지고는 여기서 살 수 없으니 다른 데로 갑시다. 그래요. 아주 사람 없는 산골에 가서 살아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동네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높은 산을 여러 번 넘어 몇 날 며칠을 가다가 하루는 산속에 있는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겪은 일을 쭉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니 할머니가 생전 처음 보는 새파란 나무를 한 줌 주면서 이야기했죠. 길을 가다가 시장하거든 이거라도 잡수시구려. 그러고 나서 붉은 빛이 도는 물을 조롱박 바가지에 가득 담아주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면 이걸 드시구려. 그렇게 해서 둘은 그걸 받아가지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또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배가 고프기에 새파란 나무를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씹어먹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팔다리의 힘이 펄펄 솟아났습니다. 팔을 떨고 다리를 절던 목도령도 언제 그랬냐는 듯 성한 몸이 되었어요. 하도 신기하고 고마워 할머니가 사는 집 쪽을 보고 수도 없이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가다 목이 마르기에 할머니가 조롱박 바가지에 담아준 물을 서로 나누어 마셨어요. 그랬더니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졸음이 몰려왔죠. 그래서 둘은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실컷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날아갈 듯이 가뿐한데 앞을 보니 언제 생겼는지
널찍한 풀밭이 훤히 펼쳐져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농사짓기에 참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세금 걷어갈 사람도 없으니 마음 놓고 살게 되었죠. 이렇게 살다가 하루는 둘이서 밭에 가는데 호미 끝에 무엇이 댕그랑거렸습니다. 조심조심 파내어 보니 오래된 호로병이 나왔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혹시 쓸모가 있을까 해서 집으로 가지고 와 처마 밑에 달아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스님 한 분이 집 앞을 지나가다 들렀어요. 꼭두각시와 목도령은 산속에서 처음 만난 손님이라 아주 반갑게 맞아들였죠. 그런데 스님이 처마 끝에 매달아 놓은 호로병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을 어디서 얻었어? 그래서 둘은 밭을 갈다가 주웠다고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새파란 나물과 붉은 빛이 도는 물을 드시지 않았어? 그래서 할머니에게 나물과 물을 얻어먹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가는 보살님이시오. 새파란 나물은 힘이 솟는 약풀이고 붉은 물은 눈이 밝아지는 약물인데 그것을 둘 다 먹어야만 이 호로병이 눈에 보인다오. 이 병을 거꾸로 들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해보시오.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꼭두각시와 목도령은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호로병을 거꾸로 들고 외쳤습니다. 쌀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자 병 속에서 하얀 쌀이 꾸역꾸역 나오지 않겠어요. 따뜻한 옷 한 벌이 있었으면. 꼭두각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옷이 나왔죠. 두 사람은 이걸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좋은 보물을 산속에서 우리만 쓸 순 없으니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갑시다.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씁시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다시 사람 사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병에서 나온 물건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 나누어줘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어요. 지금은 왜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고요? 꼭두각시와 목도령이 죽고 난 다음에 호로병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신도리, 선도리, 부도리. 옛날에 나이도 똑같고 몸집도 비슷한 세 아이가 같은 글방에 다녔어요. 그런데 이 세 아이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씩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신선이 되는 게 소원이어서 이름을 신도리라고 했고 또 한 아이는 글 잘하는 선비가 되는 게 소원이라 선도리라고 했죠. 또 한 아이는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라 부돌이라고 했습니다. 세 글동무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배우는 책을 죄다 줄줄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글방 훈장님이 셋을 불러다 놓고 말했죠. 너희들이 그동안 글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이제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곁을 떠나 너희들끼리 공부를 하거라. 그래서 셋이 조용한 산속에 가서 글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 아이는 훈장님과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깊은 산속에 빈 절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지어 먹으며 글공부를 시작했죠. 셋이서 약속을 하기를 아침밥은 산돌이가 짓고 점심밥은 선돌이가 짓고 저녁밥은 부돌이가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지어 상을 차려오는 봄이 셋이 저마다 달랐어요. 신돌이는 밥을 그릇에 퍼 담을 때 두 동무 것을 먼저 수북하게 담고 남은 것을 제 밥그릇에 퍼 담았습니다. 그러니 늘 자기는 찌꺼기 밥이나 누룽지 차지였어요. 그래도 신돌이는 군말 한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선돌이는 밥을 어떻게 퍼 담느냐 하면 새 밥그릇에 절로 담듯이 똑같이 밥을 담아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똑같이 담아 놓으니 누가 더 잘 먹고 못 먹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돌이는 늘 자기 밥그릇에 먼저 밥을 수북이 퍼담고 그리고 남은 찌꺼기와 누룽지를 두 동무 밥그릇에 퍼담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양식이 모자라도 제 밥그릇은 늘 푸짐했죠. 그래도 다른 두 동무는 알고도 모르는 채 쓰다 달다 말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루 세 끼를 먹으며 공부를 하니 신돌이는 날이 갈수록 몸이 야이고 선돌이는 날이 가도 어제가 오늘 같고 부돌이는 날이 갈수록 피둥피둥 살이 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3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이제 글공부도 할 만큼 해서 산을 내려가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저마다 소원을 이루고 10년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 선돌이는 글공부를 더 많이 해서 소원대로 이름난 선비가 되었어요.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도 하고 말이죠.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 나랏잎을 칼로 무자르듯이 경우 바르게 딱딱 자라니 사람들은 과연 선비 중에 선비라고 추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두 동무들과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신돌이 부돌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소원대로 신선되고 부자 되어서 잘 살고 있을까? 선돌이는 도포 입고 갓 쓰고 옛날에 공부하던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가보니 옛날 절이 있던 자리에 절은 온데간데 없고 아담한 초가지 반 채가 있었습니다. 뜰에는 갖가지 꽃이 활짝 피었고 그윽한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쌍무지개가 초가지붕에 두둥실 걸려있었죠.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서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보고 있으니 집안에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굽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바로 신돌이였어요. 자네는 소원대로 신선이 되었네 그려. 자네는 소원대로 선비가 됐군. 둘이서 얼싸 안고 반가워했죠. 신돌이가 선돌이를 데리고 집안을 여기저기 구경시켜주는데 신선이 사는 집은 좁아도 넓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보니 봄 경치가 나타나서 온갖 꽃이 울긋불긋 피어있고 남쪽 창문을 열어보니 여름 경치가 나타나 푸른 숲이 우거져 있었죠. 서쪽 창문을 열고 보니 단풍이 한창인데 온갖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고 북쪽 창문을 열어보니 흰 눈이 가득 쌓여 눈이 부셨어요. 선돌이가 이렇게 좋은 구경을 실컷 하고 보니 부돌이 소식이 궁금해졌죠. 부돌이는 왜 여태 안 올까? 약속을 잊어버렸나? 그러자 신돌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부돌이는 벌써 여기 와 있다네. 선돌이는 궁금해서 어디 있느냐고 재촉했죠. 그러자 신돌이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주춧돌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를 들여다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구렁이가 부돌이란 말인가? 그러자 신돌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부돌이가 구렁이가 되었단 말인가? 부돌이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남의 것을 탐내다가 그만 하늘에 벌을 받았다네. 10년 전 셋이서 글 공부할 때도 제 밥그릇만 채우더니 그 뒤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어요. 아무리 죗값을 치른다 해도 옛 동무가 그런 꼴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선돌이는 신돌이를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여보게, 아무려나 같이 글 공부하던 글동무인데 불쌍해서 못 보겠네. 자네는 신선이니 무슨 수가 없겠는가? 그러자 신돌이가 한참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구렁이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뒤뜰에 가면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으니 거기 가서 복숭아를 있는 대로 다 따오게나.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죠. 구렁이가 된 부돌이가 그 말을 듣고 스르르 뒤뜰로 갔습니다. 구렁이를 보내놓고 나서 신돌이가 말했어요. 만약에 부돌이가 복숭아를 그대로 다 가지고 오면 하늘의 용서를 받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 걸세. 조금 있으니 구렁이가 복숭아를 세 개 입에 물고 왔습니다. 신돌이는 그걸 보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왜 그러는가? 부돌이가 뭘 또 잘못했는가? 뒤뜰에 열린 복숭아는 네 개인데 자기가 한 개를 따먹고 세 개만 가지고 왔어. 아직도 욕심을 못 버린 게야. 도대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는 신분이 난들 어쩌겠는가? 그 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어디론가 스르르 사라져버렸어요. 그 뒤로 신돌이와 선돌이는 오래오래 잘 살았는데 부돌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구렁이로 살고 있는지 모를 일이죠. 지인의 처녀와 지렁이.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여덟 식구가 굶느니 먹느니 하면서 사는데 한 해 섣달에는 양식이 바닥나고 말았어요. 온 식구는 쫄쫄 굶고 앉아 있었죠. 섣달 금음날 저녁, 가만히 생각하자니 이것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내일이 설날인데 아침거리가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가난해도 설날이 되면 떡국 끓여 차례 지내고 설빔 차려입고 세배를 다니곤 했었죠. 그런데 이건 떡국은 고사하고 밥 한 술도 못 먹게 생겼으니 기가 막혀도 한참 기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뿐이면야 굶든 먹든 견디겠는데 아내하고 여섯 자식이 쫄쫄 굶고 앉아 있으니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죽으면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집을 나왔어요. 목매달아 죽으려고 새끼줄을 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갔죠. 아예 사람 자취도 없는 곳에서 가서 죽으려고 말이에요. 산 중턱쯤에 가서 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새끼줄 한쪽 끝은 목에 걸고 다른 쪽 끝은 소나무 가지에다 메었어요. 뛰어내리면 목이 매달려 죽게 말이죠.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저 아래에서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와서 보면 밧줄을 끓는가 뭐다 해서 귀찮을 것 같았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지나가거든 죽어야겠다. 그리고 사내는 그냥 소나무 위에 동그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던 사람이 다른 데로 안 가고 곧장 소나무 밑으로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곱게 차려입은 처녀가 머리에 떡시루를 이고 오고 있었습니다. 와서 소나무 밑에다 시루를 내려놓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나이다, 피나이다. 이렇게 중얼중얼 한참을 빌더니 사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나무 위에 있는 어르신, 이리 내려와서 떡 좀 드세요. 하지 뭐예요. 나무 위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아까부터 한 번도 올려다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 떡을 주면서 처녀가 먹으라고 내밀었죠. 이왕에 죽으려고 마음먹은 것, 죽기 전에 떡이나 실컷 먹어보자고 주는 대로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떡 한 시루를 다 먹고 나니 처녀가 물었어요. 어르신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아까운 목숨을 끊으려 하시나요?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던 것까지도 훤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는 딱한 사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처녀가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가십시오. 설 셀 돈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긴가 민가 하면서도 사내는 처녀를 뒤따라갔어요. 따라가 보니 산 밑에는 못 보던 오막살이가 있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 보니 돈꾀가 수북했어요. 다 텅텅 비고 괴짝 하나에만 돈이 가득 들어있었죠. 그 돈꾀를 주면서 처녀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쌀도 사고 옷도 사고 해서 설 잘 세십시오. 죽기로 먹은 마음 가지고 아득바득 살면 어떻게든 못 살겠습니까? 사내는 고맙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돈깨를 메고 막 나오려는데 처녀가 한 소리 거들었어요.
혹시 가다가 상제를 만나거든 어떻게든 피해가십시오. 그 사람 말을 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는 길에 사내는 상제 한사를 만났습니다. 상복을 입고 굴건을 쓴 상제가 다리 밑에서 쑥 나왔어요. 당신 지금 어떤 처녀한테 돈을 얻어서 오는 길이지? 사내가 그렇다고 하니 상제가 또 말을 이었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고 전혀 묵은 지네일세. 그 지네 말대로 했다가는 큰일이 날 거야. 내 말을 못 믿겠거든 그 집에 다시 가보게.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뒷담을 넘어 들어가.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봐. 참말로 지네거든. 저 지네 봐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지네는 죽고 당신을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면 지네는 살고 당신이 죽을 걸세. 사내는 상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죠. 처녀는 상제 말을 들으면 큰일 난다고 하고 상제는 처녀 말을 들으면 큰일 난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처녀가 준 돈으로 쌀도 사고 옷도 사고 해서 설을 잘 세웠어요. 아내하고 아이들 배불리 먹이고 설빔도 곱게 차려 입히고 하니 오랜만에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제가 한 말이 당최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죠. 그 처녀가 지네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너무도 찜찜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가서 알아나 봐야겠다. 그 길로 사내는 처녀네 집으로 갔습니다. 상제의 말대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담을 넘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문구멍을 뜯고 들여다보니 이런 사람 팔뚝만한 지네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상제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이걸 어쩌나 저 지네 봐 하고 소리 지르면 저 지네가 죽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죽는다고 했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지네를 죽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흉한 지네일망정 내 목숨을 살려주고 우리 식구를 도와줬는데 어찌 죽게 할 수 있나?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로 담을 넘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어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죠. 상제의 말대로라면 자기가 죽었어야 됐는데 말이죠. 사내는 하도 이상해서 처녀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곱게 차려입은 처녀가 나와서 반갑게 맞았어요. 그래, 가시다가 상제를 만나셨나요? 그래서 사내는 사실대로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문구멍으로 지네를 본 것까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좋아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선녀랍니다. 사람이 볼 때는 처녀 모습이 되었다가 사람이 안 보면 지네 모습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정해진 날까지 죽을 사람 100사람 목숨을 구해야 죄를 씻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상제도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사자인데 사람이 볼 때는 상제 모습이 되었다가 사람이 안 보면 지렁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는 산 사람 100사람 목숨을 죽여야 도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어르신이 내가 100번째로 살린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죄를 씻고 하늘로 올라가게 됐어요. 아까 나를 보고 저 지내봐 했다면 어르신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렁이가 100사람을 죽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요. 저는 살렸던 사람이 도로 죽어서 하늘로 못 올라가고 죽게 되고 말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어르신도 저도 살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불면서 사방이 자욱해졌어요.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처녀도 집도 온데간데 없었죠. 그리고 집이 있던 자리는 온통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리 밑에 커다란 지렁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절구공이 만한 큰 지렁이였어요. 죽일 사람 100명을 못 채우고 날짜가 지나가 버려 죽은 상제였던 거랍니다. 부자 영감의 세 가지 소원.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고 하니 살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죄다 남을 줬어요. 쌀이 생기면 쌀 없는 사람에게 주고 돈이 생기면 돈 없는 사람에게 주고 이러니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부자는 왜 부자인고 하니 살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꼭 지고 놓지를 않아서 그랬어요. 곡간에 한 번 들어간 곡식은 이웃이 굶어도 내놓지 않고 이웃집 닭도 한 번 제 집에 들어오면 안 내놓고 이러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웬 할아버지가 찾아들었습니다. 머리칼이 눈처럼 하얗고 수염이 가슴까지 늘어진 할아버지가 구불구불한 지팡이를 짚고 마을로 들어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마을에 들어와 둘레둘레 살피더니 부잣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를 하룻밤 재워줄 수 없겠소? 할아버지가 이렇게 청하니 부자가 대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았어요. 우리 집에는 거지를 재울 방이 없으니 딴 데 나가보시오. 부자는 할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혀를 끌끌 찼어요. 그리고 또 둘레둘레 살펴보고는 가난한 사람 집으로 들어갔죠. 거기서도 똑같이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아유,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누추한 곳을 찾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니 주인 내외가 얼른 밖으로 나와서 소곤소곤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할 양식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양식이 없기는 왜 없소? 쌀이 반때나 남아있지 않소? 그것은 모레 제사 때 쓰려고 남겨둔 거랍니다. 제사상에 맹물을 올려놓더라도 손님 대접은 해야 하는 법이요. 조상님도 그걸 바라실 거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집 사람 아내는 뱃박에서 쌀을 반쯤 퍼내 밥을 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잘 지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밥을 한 그릇 다 먹고 나니 편히 쉬시라고 안방을 내주고 주인 내외는 마루에 나가서 잠을 잤죠. 이튿날 아침이 돼서 남은 쌀로 또 아침밥을 잘 지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덕분에 잘 쉬었어. 그런데 소원이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오. 욕심 없이 사니 더 바랄 게 없다고 해도 자꾸만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할아버지가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야 그저 네모 반듯한 기와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면 소원이지요. 그렇소. 또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재차 물었어요. 제삿날이 다가와도 걱정이 없도록 그저 곳간에 쌀가마니나 좀 들어있으면 좋겠지요. 좋소이다. 또 하나 말해보시오. 외양간에 소나 두어 마리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번쩍 들어 방바닥을 세 번 쿵쿵 내려치더니 그만 간 곳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막살이 초가집은 어느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되어 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외양간에는 언제 왔는지 누렁소 두 마리가 음매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 노인이 바로 신령님이었던 거죠. 덕분에 이 집은 가난을 면하고 아주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옆집의 부자가 이 소문을 듣고는 그만 배가 아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거지인 줄 알았더니 신령님이었구먼. 그럴 줄 알았으면 대접을 잘해주는 건데. 하고 끙끙 앓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옳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신령님을 모셔와야겠다. 부자 양반은 노새를 타고 막 달려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산으로 둘러 마구 달려갔어요. 그런데 앞만 가도 노인은 보이지 않았죠. 나중에는 지쳐서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왔는지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눈앞에 턱 서 있었어요. 아이고 신령님, 어제는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뉘우치고 신령님을 다시 모셔가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어서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부자 양반은 신령에게 싹싹 빌었어요. 고마운 말이로만 갈 길이 바빠 그럴 수는 없어. 하지만 소원은 들어줄 터이니 돌아가서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시오. 하고는 간 곳 없이 사라졌죠. 부자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손님 대접도 안 하고 소원을 이루게 됐으니 그 욕심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싱글벙글하며 노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디 보자. 무슨 소원을 말할까? 논밭에 점마지기 좀 달라고 할까? 아니야. 모처럼 소원인데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해야지. 고을 원님이 되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야.
아예 임금님이 내게 해달라고 해야겠어. 어서 집에 가서 소원을 말할 생각을 하니 부자 영감은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노새는 하루 종일 산으로 둘러 달리느라고 기운이 다 빠져서 걸음이 느리기만 했어요. 이랴, 어서 가자! 암만 채찍질을 해도 노새는 어기적어기적 비틀비틀 꾸물꾸물했죠. 그러니까 부자 영감은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에라, 이 망할 놈의 노새! 다리나 콱 부러져라! 했지 뭐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노새 다리가 툭 부러지며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소원 한 가지가 이루어진 셈이었죠. 그러고 나니 부자 영감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 아까운 소원 하나를 쓸데없이 써버린 것만 해도 속상한데 노새마저 쓰러져 오도가도 못하게 됐으니 그 속이 속이 아니었죠. 에이, 이놈의 노새 꼴도 보기 싫다. 부자 영감이 그렇게 소리를 치자 정말로 노새가 간 곳이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소원 두 가지를 다 써버린 셈이었습니다. 노새가 없으니 부자 영감은 터덜터덜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가자니 이럴 바에는 비틀거리는 노새라도 있었으면 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놈의 노새라도 있었더라면. 부자 영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앞에는 다리 부러진 노새가 턱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 영감은 세 가지 소원을 다 쓰고 말았답니다.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 옛날에는 금강산에 우뚝바위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 골짜기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만 그 자리에서 바위가 돼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골짜기로 한번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못 나왔습니다. 죄다 바위가 돼버렸으니까요. 그때 어느 마을에 다섯 식구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둘,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머니가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새로 계모가 들어왔는데 그 계모는 못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는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척하다가 아버지만 안 보면 마구 구박을 해댔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볼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틈을 타서 계모가 맏아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했죠. 금강산 우뚝바위골에 가면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가 있다는데 어서 가서 그걸 구해오너라. 그걸 못 구해오면 네 동생들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계모는 맏아들을 내보내고 아주 못 돌아오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맏아들은 할 수 없이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집 나간 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맏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석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 아버지가 와보니 마지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마지가 어디 갔어? 아버지가 물으니 계모가 울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글쎄, 걔가 나보기 싫다고 집을 나갔지 뭐예요. 동생들은 아버지에게 새엄마가 금강산 우뚝발골에 보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모가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뒤 아버지가 또 볼일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계모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불러놓고 을러대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가 가서 말하는 깨꼬리와 춤추는 소나무를 구해오너라. 안 그러면 네 여동생을 가만두지 않을 테니. 하는 수 없이 둘째도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둘째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석 달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 둘째 아들도 없거든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 계모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둘째는 또 어디 갔어? 이번에도 계모는 거짓말을 했어요. 둘째도 나보기 싫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역정을 냈어요. 이런 고향놈들, 새엄마가 저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은혜도 모르는 고향놈들 같으니라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막내딸이 하도 답답해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오이를 하나 구해다가 속을 싹싹 긁어내고 거기에 모래를 잔뜩 집어넣었어요. 그래놓고 다시 겉을 붙여서 아버지 밥상에 올려놨습니다. 아버지가 오이를 한입 베어무니 모래가 으적으적 씹혔어요. 아이고, 대체 오이 속에 왜 모래냐? 이건 누가 그랬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고향 것, 애비를 부러뜨릴 작정이냐? 아버지는 오이 속은 그렇게 잘 아시면서 어찌 사람 속은 모르십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딸의 말뜻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계모는 무슨 뜻인지 알고 옆에서 눈을 하얗게 흘기고 있었죠. 막내 딸은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오빠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막내마저 집을 나가자 아버지는 걱정이 늘어졌는데 계모는 좋아서 속으로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 막내딸은 집을 떠나 말로만 듣던 금강산을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한참 가다가 보니 길가에 오두막이 한 채 있는데 거기에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덕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금강산 우뚝바위골은 어디로 가나요? 거기는 가지 말거라. 내 아들도 거기에 갔다가 아직 안 돌아왔어. 그래도 좀 가야 해요. 오빠들을 찾아야 돼요. 그럼 저 좁디 좋은 개울물을 따라가. 거기 가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도 뒤를 돌아보지 말거라. 견딜 수 없거든 옷솜을 뜯어서 귀를 막도록 해. 그리고 바람빛이 나는 샘물을 떠다가 사람처럼 생긴 바위에 떨어뜨리면 그 바위가 다시 사람이 될 거다. 막내딸은 할아버지에게 고맙다고 절을 하고 좁디좁은 개울물을 따라갔습니다. 갈수록 길이 점점 험해지더니 개울이 끝나는 곳에 깊은 골짜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골짜기 여기부터 사람 모양을 한 바위가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었죠. 모두 사람이 바위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오빠를 닮은 바위가 없는가 살피면서 올라가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나 좀 보렴. 막내는 하마터면 뒤를 돌아볼 뻔했어요. 고개를 돌리려다 말고 아차했죠. 돌아다 보면 그 자리에서 바위가 될 테니 꼭 참고 올라가는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네가 왔구나. 어서 날 구해다오. 어디 가는 거니? 나 여기 있어. 들어보니 틀림없는 오빠들 목소리였습니다. 막내딸은 하도 반가워 그 자리에 우뚝 섰어요. 오빠, 어디 있어? 막내딸은 막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꼭 다잡았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옷소매 뜯어 귀를 꼭꼭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골짜기를 따라 올라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니 사방이 잠잠해졌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커다란 소나무가 있고 나뭇가지에 금빛 나는 꾀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꾀꼬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가씨,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새가 바로 말하는 꾀꼬리야. 그때 그 옆에 커다란 소나무가 가지를 흔들면서 너울너물 춤을 추었죠. 그러고 보니 그 소나무가 춤추는 소나무였어요. 꾀꼬리야, 소나무야 정말 반갑다. 그런데 파란빛 나는 샘물을 못 봤니? 그 샘물이 있어야 오빠들을 살릴 수 있거든. 우리를 데려가 주시면 가르쳐 드리죠. 꾀꼬리는 어깨에 얹어가면 되지만 저 큰 소나무는 어떻게 데려가야 되지? 걱정 마세요. 동쪽으로 난 가지를 꺾어가면 돼요. 그래서 막내딸은 동쪽으로 난 소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꾀꼬리는 어깨에 얹어서 다시 골짜기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오다가 꾀꼬리가 가르쳐주는 곳에서 파란빛이 나는 샘물을 찾았어요. 그 샘물을 떠다 바위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니 글쎄 바위마다 사람이 하나씩 벌떡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오빠 둘도 다 살리고 오두막에 있던 할아버지 아들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막내딸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한편 계모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오니 놀라서 나자빠졌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도 다 알게 돼서 심술궂은 계모는 쫓겨났어요. 그리고 뜰에다 춤추는 소나무 가지를 심었더니 뿌리가 나서 아주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꾀꼬리는 노래 부르고 소나무는 춤추고 내 가족은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쿵쿵 절사 지팡이.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서 살고 있었어요.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남편을 잃고 아이도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무명 길쌈을 하는데
목화를 가져다가 씨야로 씨를 빼고 물레로 실을 짜 배틀로 배를 짰어요. 배를 짜서 고운 무명배를 폭폭이 말라다가 옷을 지었죠. 그렇게 옷을 지어 산지사방 이웃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큰 옷은 어른 주고 작은 옷은 아이 주고 중위는 지어서 남정네 주고 적삼은 지어서 여인네 주고 이렇게 여러 대게 나누어 주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아주머니를 무명배도 곱게 짜지만 마음씨는 더 곱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마루에 앉아 물레로 실을 짓고 있는데 웬 늙은 스님이 동냥을 왔어요. 동냥을 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뒤주에서 쌀 한 대빡 퍼내다가 스님에게 갖다 드렸죠. 그런데 웬일인지 스님은 받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쌀이 적어서 그런가 하고 뒤주 밑을 박박 긁어 쌀을 있는 대로 다 퍼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쌀은 그만두고 배를 달라고 저러시나 하고 길삼에서 장만해 둔 일곱 새 무명배를 곱게 접어 갖다 드렸어요. 하지만 스님은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이번에는 배가 나빠서 그런가 하고 제일 고운 아홉 새 무명배를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스님은 받지 않고 거절을 했어요. 아이고 스님, 이것도 안 받으시면 더 이상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건네주고는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지팡이를 들고 스님을 부르면서 따라갔지만 어느새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할 수 없이 아주머니는 집으로 들어와 지팡이를 마루 한 구석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마루에 앉아 물레를 왱왱 돌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 고운 무명 길삼 니 주자고 이리하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마루 구석에 세워놓은 지팡이가 흔들흔들 하더니 마루 가운데로 쿵덕쿵덕 뛰어나오지 뭐예요. 그러더니 저 혼자 마루 위를 쿵쿵 뛰어다니면서 장단을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아주머니는 또 한 번 노래를 불렀어요. 이 고운 무명 길삼 니 주려고 이리 하나 하고 노래를 불렀더니 쿵쿵 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하면서 지팡이가 마루를 쿵쿵 뛰어다니거든요. 그때부터 아주머니는 지팡이를 벗삼아 길삼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노래를 부르면 지팡이도 따라서 장단을 맞추면서 쿵쿵 뛰어다니고 이렇게 서로 재미나게 살았어요. 이웃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자기네들도 해보겠다고 물레를 돌리면서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지팡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임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임금은 이 이상한 지팡이를 구경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주머니는 물레와 지팡이를 가지고 가마를 타고 임금이 사는 대궐에 갔어요. 넓은 마루에 물레를 버려놓고 왱왱 돌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운 무명 길쌈, 니 주려고 이리 하나. 그러자 지팡이가 마루 위를 신나게 쿵쿵 뛰어다녔습니다. 쿵쿵 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이 임금한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날 때부터 말 못하는 벙어리에다 손을 못 펴는 조막손이었어요. 그 때문에 임금은 자나깨나 아들 걱정뿐이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임금 옆에 서 있다 지팡이가 춤추고 노래하니 저절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루 가운데로 나와 물레질을 하다가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다 신명이 날 때로 나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쿵쿵절사 잘한다. 좋은 때가 있으리. 임금의 아들은 말문이 탁 튀고 말았습니다. 말을 하게 되니 너무 기뻐 손뼉을 짝짝 치다 보니 손도 쫙 펴지고 말았어요. 아들이 말도 잘하게 되고 손도 펴지니 임금은 너무 기뻐 아주머니를 아예 대궐에서 살게 하고 대접을 아주 잘해 주었죠. 그리고 나중에 임금이 죽고 아들이 새 임금이 되었습니다. 새 임금은 이 아주머니를 수양어머니로 삼아서 아주 잘 모시고 살았어요. 지팡이의 말대로 좋은 때가 왔지 뭐예요. 하늘나라 무지개 다리. 아주 멀고 먼 옛날에는 하늘나라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반짝이는 눈에 오똑한 코. 생김생김도 우리와 꼭 닮았었습니다. 올망졸망 조그만 아이들이랑 꼬불꼬불 꼬부랑 할머니랑 홀쭉이와 뚱뚱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해만큼 달만큼 서로 사랑했던 처녀 총각도 있었죠. 처녀 총각은 날마다 둥실둥실 구름마차를 타고 넘실넘실 별빛 강을 건너 서로 놀러 다니며 놀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름다운 꽃길을 걸어갈 때였죠.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겠소? 총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근두근 방망이질 치는 소리를 들었을까 머뭇거리던 처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얼마 뒤 처녀 총각은 결혼을 했어요. 참 잘생긴 신랑이야. 참 어여쁜 색시야. 꽃들도 방긋방긋, 새들도 재재재 모두 모두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하늘나라 임금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고얀지고,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결혼을 마음대로 하다니. 신랑각시는 당장 임금님 앞으로 불려갔죠.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결혼을 하였느냐? 임금님, 저희들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만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신랑각시는 간절히 빌었어요. 법을 어겼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느니 당장 저 아래 땅나라에 내려가 살지어다.
신랑 각 씨는 하늘을 떠나야만 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눈물은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더니 하늘과 땅 사이에 비바람을 만들었죠. 신랑 각 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천둥 번개를 타고 멀고 먼 땅나라로 내려왔습니다. 땅나라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어요. 높고 높은 산과 메마른 들판만 보였습니다. 아, 이제 무얼 먹고 사나? 신랑 각 씨는 부둥켜 안고 슬피 울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땅나라로 내쫓기는 했지만 임금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랑 각 씨를 불쌍히 여겨 거두고 또 거둬도 줄지 않는 곡식을 내려주었어요. 따고 또 따도 줄지 않는 열매도 내려줬죠. 그렇게 신랑 각 씨는 아들, 딸을 여럿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 또 아이들을 낳았어요. 또 그 아이들이 아이들을 낳고 이젠 땅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부부는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줄지 않는 곡식과 열매가 있으니 무슨 걱정이 없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옥신, 각신, 싸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 곡식이요. 아니요, 내 것이요. 이거는 제 나무라고요. 아니에요, 제 나무예요. 사람들은 점점 욕심쟁이가 되어갔어요. 제발 사이좋게 지내시오. 부부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하루 종일 싸움을 말리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고 나면 또 싸웠죠. 그 소식이 하늘나라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런, 먹을 게 너무 많으니 저렇게 싸움만 하는구나. 화가 난 임금님은 줄지 않는 곡식과 열매를 몽땅 걷어들였습니다. 그 대신 곡식과 열매의 씨앗을 내려주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했죠.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생겨났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땀 흘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논두렁 밭두렁에서 놀기만 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의 곳간에는 수북이 곡식이 쌓여갔고, 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그게 영 못마땅했죠. 자기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 어서 곡식을 내놓으시오. 게으른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 마구 곡식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여보게들, 그러면 안 되네. 열심히 일을 해야지. 부부가 야단을 쳤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커져가자 임금님은 또 화가 났어요. 저렇게 자기만을 생각하고 괘씸하도다. 화가 단단히 난 하늘나라 임금님은 비 한 방울을 내려주지 않았죠. 그러자 땅은 쩍쩍 갈라지고 사람들은 더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먹을 게 없나? 흉년이 들자 아이들은 밥 달라며 앙앙 울고 어른들도 주린 배를 움켜쥐고 쩔쩔맸어요. 이러다간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임금님,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부부는 하늘나라 임금님께 빌고 또 빌었어요.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임금님은 비구름을 내려주셨습니다. 비를 맞은 곡식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나무마다 열매들도 주렁주렁 열렸죠. 아이고, 풍년일세, 풍년이야. 사람들은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어요. 산과 들도 변하고 강물도 변했죠. 부부는 자식들과 그 자식들과 또 그 자식들을 다스리며 오래오래 살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땅나라 사람들은 슬피 울었어요. 하늘나라 사람들도 뚝뚝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은 비가 되어 주룩주룩 땅나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 착한 부부를 하늘나라로 데려올 때가 되었구나. 하늘나라 임금님이 말했어요. 그 순간 하늘나라에서 곱디고운 무지개 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일곱 빛깔 비단과 일곱 빛깔 꽃으로 수놓아진 다리였어요. 부부는 사뿐사뿐 무지개 다리를 지나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비가 온 뒤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착한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랍니다. 고생 바가지. 한 나그네가 먼 길을 가는데 그만 산속에서 날이 저물고 말았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쉬어갈 곳은 보이지 않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길은 갈수록 험해졌습니다. 게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가시덤불 속을 헤매게 되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헤매다 보니 저 멀리에서 불빛이 하나 깜빡거렸어요. 저기 사람 사는 집이 있나 보구나. 이제 살았다. 나그네는 좋아라고 그 불빛을 찾아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벼락 밑에 조그만 초가집이 있는데 거기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나그네는 얼른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길 잃은 나그네를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방 안에서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색시가 나왔어요. 나와서 나그네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우리 집은 나그네를 재우는 주막이 아니지만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니 낙하시군요. 들어와서 쉬어가십시오. 그리고 앞장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그네는 색시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참 앉아 있으니 색시가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왔죠. 몹시 시장하던 참이라 얼른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밥이 좀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밥에 사람 이빨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국을 한 술 뜨려고 숟가락으로 국을 휘휘 저어보니 글쎄 사람 손가락 같은 게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왔어요. 간장을 한 술 떠보니 색깔이 온통 새빨간 핏빛이었습니다. 이게 사람 집이야, 귀신 집이야? 나그네는 그만 등골이 서늘해져서 숟가락을 탁 놨어요. 그러고 나서 살펴보니 그 사이에 색시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싹싹 칼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끝이 쭈뼛해져서 문구멍으로 가만히 내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색시가 시퍼런 칼을 슥슥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치마 밑으로 털이 부숭부숭한 꼬리가 삐죽이 나와 있었죠. 아이고, 내가 여굴에 들어왔구나. 나그네는 몰래 뒷문을 열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엌문 뒤에 숨어서 어쩌나 봤더니 여우가 칼을 갈아들고 제가 있는 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가보니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죠. 색시는 허둥지둥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피더니 아래쪽 길로 마구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나그네는 얼른 반대쪽 위쪽 길로 달아났어요. 한참 달아나다 얼핏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여우가 칼을 들고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나그네는 짊어진 보따리도 내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마구 달아났죠. 가시덤불에 찔리고 나뭇가지에 걸리고 엎어지고 자빠지며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한참 달아나다가 산모퉁이를 딱 돌아서니 불이 환하게 켜진 기와집이 턱 나타났어요. 마루에는 젊은이가 한 사람 앉아있고 마당에는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 사는 집 같았죠. 나그네는 이제야 살았다 하고 그 기와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 살려요! 저 뒤에 여우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마루에 앉아있던 젊은이가 마당을 내려오면서 소리쳤어요. 네 이놈 잘 왔다! 우리 어머니를 속이고 도망치더니 잘 되었구나! 얘들아, 어서 이놈을 골방에 가두어라! 그러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나그네를 번쩍 들어다 골방에 쳐놓고 자물쇠를 절거덩 잠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문틈으로 내다보니 마루에 앉아있던 젊은이도 마당에 돌아다니던 하인들도 죄다 꽁무니에 털이 부숭부숭한 짐승 꼬리를 차고 있었어요. 아, 이것들이 모조리 여우로구나. 어미 여우를 간신히 피해왔더니 이제는 아들 여우에게 잡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데 아들 여우가 시퍼런 칼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죠. 나그네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여우에게 말을 걸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시오. 무슨 소원이냐? 지금 목이 몹시 마르니 물 한 동이만 마시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여우가 물을 한 동이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 실컷 마셔보아라. 조금 뒤에 잡아먹으러 올 터이니. 그리고 문을 잠그고 나가버렸죠. 나그네는 얼른 물동이에서 물을 퍼내어 흙벽을 축였습니다. 흙은 물이 묻으면 축축해져서 잘 떨어지곤 하죠. 물 한 동이를 모두 벽에다 축이니 흙벽이 물에 흠뻑 젖었어요. 물러진 벽을 한사코 파내어 겨우 사람 하나 빠져나갈 만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여우가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철컥하고 들렸어요. 나그네는 얼른 구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 한발 앞이 바로 낭떠러지였어요. 한 발만 내디디면 바로 벼랑 아래로 떨어질 지경이었죠. 여우는 벌써 바로 뒤에서 구멍에 몸을 디밀고 나오려고 하지 발밑은 청길 벼랑 끝이지. 에라, 여우에게 잡혀 죽느니 차라리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게 낫지.
나그네는 눈을 딱 감고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린 곳이 이상하기도 푹신했어요. 아이고, 하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푹신한 것이 움찔 올라오더니 후다닥 달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건 호랑이 등이었습니다. 떨어진다는 게 낭떠러지 밑에서 잠자고 있던 호랑이 등이었던 거예요. 나그네는 하는 수 없이 호랑이 목을 꼭 끌어안고 그대로 엎혀갔습니다. 호랑이는 단숨에 제 새끼가 있는 굴로 달려갔어요. 거기에다 나그네를 내려놓으니 호랑이 새끼들은 어미가 먹일 것을 물어왔다고 나그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으로 핥히고 이빨로 물어뜯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그걸 보고 어미 호랑이는 어디론가 나가버렸죠. 다행히 호랑이 새끼들이 어려서 나그네는 큰 상처를 입진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 새끼 호랑이들을 떼어놓고 엉금엉금 기어 호랑이 굴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굴 밖에 있는 큰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조금 있으려니 여우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어요. 호랑이가 나그네를 업어가는 것을 보고 날아왔던 거죠. 여우들이 호랑이 굴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어미 호랑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여우들이 제 새끼를 해치려는 줄 알고 다짜고짜 여우들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할퀴고 으르렁거리며 야단법석이 났어요. 여우가 아무리 때로 덤벼도 사나운 호랑이를 당할 수는 없었죠. 끝내 여우들은 호랑이에게 모두 물려 죽고 말았어요. 호랑이도 그 많은 여우를 당하느라 지쳐서 벌렁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나그네는 나무에서 내려와 멀리 도망쳤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훤히 샜습니다. 하룻밤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은 셈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제목이 고생 바가지랍니다. 오봉산의 불꽃. 옛날 어느 곳에 착하고 부지런한 신랑 각시가 살았어요. 둘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오순도순 아기자기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멀쩡하게 밥 잘 먹고 일 잘하던 신랑이 갑자기 병에 걸려 알아 눕게 된 거예요.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무서운 병인데 지금이야 고치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 시절엔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한 해고 두 해고 할 일 없이 앓다가 결국엔 그냥 죽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각 씨는 신랑을 살려보겠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서 의원이다, 무당이다 불러다가는 치료도 하고 굿도 해봤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은 병대로 낫지도 않고 가진 재산만 몽땅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신랑 각 씨는 살던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병이 옮는다며 쫓아낸 거였죠. 신랑 각 씨는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비탈에다
조그만 움막집을 짓고 살았어요. 신랑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툭툭 떨어져 나갔고 두 귀도 문드러져 귓구멍만 남고 오똑하던 코도 뭉개져 콧구멍 두 개만 휑하니 남았습니다. 그러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숨만 쉰다 뿐이지 송장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도 각 씨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정성껏 신랑 병구안을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끼니마다 보리죽이라도 끓여서 자기는 굶을지언정 신랑 입에 넣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가락없는 손발도 씻겨주고 똥 오줌도 죄다 받아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신랑이 각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 병은 나의 병이 아니요.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괜한 고생 그만하고 어디 먼 데로 가서 당신 혼자서라도 잘 살아가구려. 그 말에 각 씨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 말씀일랑 헤어 마십시오. 부부가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나누어야지요. 어찌 행복할 땐 어울려 살다가 괴롭다고 나 몰라라 가라 하십니까? 각 씨는 손가락도 없는 신랑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제 걱정일랑 조금도 하지 마시고 어서 기운이나 차리세요. 고생스럽기야 성한 사람이 아픈 사람보다 더할 리 있겠습니까? 각 씨의 마음은 이렇게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각 씨가 장독대에 물 한 대접을 떠놓고 신랑 병을 낫게 해달라고 신령님께 비는데 웬 스님이 와서는 시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데다 얼굴엔 때국물이 졸졸 흐르는 모양이 며칠 굶은 스님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살림이라지만 착한 각 씨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딱 한 줌 남은 보리쌀을 절반이나 덜어 스님한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했죠. 지금부터 100일 안에 봉우리 다섯이 날아난 오봉산을 찾아가시오. 그 산 봉우리 받아 불을 붙여놓고 돌아오시오. 그러면 남편의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오. 하지만 100일 안에 오봉산을 찾지 못하면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 것이오. 나무간세 모살. 각 씨가 깜짝 놀라 스님에게 물었어요. 네, 오봉산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 하지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휙 돌아서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오봉산을 찾아 불만 붙이면 신랑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에 각 씨는 가슴이 터질 듯 깊었습니다. 그 길로 부싯돌이랑 기름을 가지고 오봉산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언제든지 오봉산을 찾기만 하면 바로 불을 붙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나서긴 했지만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어요. 오봉산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오봉산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글쎄요, 이봉산, 삼봉산은 알아도 오봉산은 모르겠는데요. 혹시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도봉산 전봉산은 들어봤어도 오봉산은 처음 듣습니다.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봉호산이라면 저 너머에 있습니다만. 가는 데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도 각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수없이 넘고 강을 수없이 건너 오봉산을 찾아다녔죠. 신발이 다 해지고 발바닥이 다 부르트도록 오봉산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 안을 구석구석 뒤지고 다녀도 도무지 오봉산은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 시간은 점점 흘러 100일째 되는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시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천근, 만근, 무거운 몸도 몸이지만 이제 며칠만 지나면 남편이 죽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갈래갈래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이런 각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날도 해는 어김없이 지고 말았어요. 하,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를 어쩌나? 지친 각시는 어느 길모퉁이에 쓰러져 죽음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잤을까요? 꿈결인지 생시인지 누군가 각시를 흔들어 깨웠어요. 각시가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웬 스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전에 봤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제발 오봉산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각시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어요. 어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오. 오봉산은 그 길목에 있소이다. 그러고는 또 휙 돌아서 가버렸어요. 스님, 스님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각시가 소리를 지르다가 제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꿈이었어요. 각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서 돌아가 보자. 스님 말씀대로 가는 길에 오봉산을 찾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을 테고 그러지 못한다면 남편의 죽음이라도 곁에서 지켜줘야지. 각시는 서둘러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왔던 길을 되짚어 고개를 수없이 넘고 또 넘고 강을 수없이 건너고 또 건넜어요. 하, 시간이 없어. 어서 서둘러야 돼. 각시는 행여 100일 안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그 멀고 험한 길을 뛰듯이 걸어갔어요. 그러면서도 둘레에 있는 산이라는 산은 봉우리가 몇 개인가 죄다 살펴보았죠. 하지만 봉우리 다섯이 날아난 산은 도무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은 며칠이 또 후딱 지나가 마침내 100일째 되는 날이 돌아왔어요. 각시의 몸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온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녔으니 그럴 수밖에요. 하, 이제 영영 남편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각시는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남은 힘을 다해 걷고 또 걸었어요. 신랑이 숨을 거두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말이죠. 얼마나 더 걸었을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이윽고 먼 발치에 움막집이 보였습니다. 각시는 이제 뛰다시피 걸었어요. 그런데 그만 힘이 다했는지 집을 코앞에 두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해는 이제 막 서산에 걸렸는데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안 돼. 저 해가 저버리면 100일 동안 홀로 누워있던 가엾은 사람 마지막 가는 길도 지켜줄 수가 없어. 각시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해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해야, 제발 저물지 말거라. 그때였습니다. 각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오봉산이 나타났어요. 눈물 젖은 각시의 눈앞에 붉은 저녁 하늘 위에 봉우리가 다섯인 산이 나타난 거예요. 지는 해를 향해 간절히 내저은 각시의 손이 바로 오봉산이었습니다. 하, 오봉산이야! 오봉산이 바로 여기 있었어! 각시의 다섯 손가락 끝에서는 지는 붉은 태양빛이 피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이었어요. 각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신랑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 있었습니다. 뭉개졌던 코와 귀도 새로 돋아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과 발가락도 다시 생겨났어요. 신랑 각시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없이 한없이 그저 기쁜 눈물만 흘렸답니다. 빌린 복으로 잘 산 이야기. 옛날 어느 곳에 이름이 빌복이라는 아주 복 없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찌나 복이 없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었죠. 농사는 지었다 하면 흉년이고 장사는 했다 하면 미치거든요. 그러니 빌복이는 늘 가난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나은 일이 나무 장사였어요. 산에서 나무를 해서는 장에 네다판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에 나무를 두 짐에서 네달 팔면 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빌복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신세가 참 한심스러웠어요. 남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빌복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좋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나도 남들처럼 부자가 되어보자. 빌복이는 그 길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전엔 하루에 두 짐 하던 나무를 그날은 석 짐을 해와서 마당에 쌓아두었어요. 날마다 이렇게 한 짐씩 나무를 더하면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무가 두 짐만 남아있고 한 짐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라! 내가 분명히 석짐을 해놓았는데! 빌복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 오늘은 더 많이 해놓아야겠다. 그러고는 나무 넉짐을 해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짐만 남아있고 두 짐은 없어졌지 뭐예요. 아, 참 이상하다. 빌복이는 이번에는 다섯 짐을 해다 놓았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였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짐만 남아있었거든요. 빌복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남보다 나무를 몇 짐씩이나 더 해놨는데 어떤 도둑놈이 자꾸 집어가냐? 잡히기만 하면 아주 홍구멍을 내줄 테다. 그러고는 그날도 나무를 잔뜩 해놓고 나무찜 뒤에 숨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적놈을 잡으려고 말이죠.
이윽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빌보기는 눈을 뚜릿뚜릿하게 뜨고 나뭇짐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나뭇짐이 움찔거리더니 두둥실 떠올라 하늘로 올라가지 뭐예요. 아이고, 내 나뭇짐 잡아라! 빌보기는 얼른 달려가 나뭇짐에 매달렸어요. 나뭇짐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빌보기도 덩달아 하늘로 올라갔죠. 이윽고 나뭇짐이 어딘가에 척 내려쌓였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늘나라 앞마당이었습니다. 빌보기가 빙 둘러보니 그동안 없어진 나뭇짐이 죄다 거기에 쌓여 있었어요. 아니, 하늘도 도둑질을 하는가? 빌보기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누가 거닐고 있는데 높은 관을 쓴 모양이 영락없는 옥황상제였어요. 빌보기는 달려가 넙죽 절을 하며 물었어요. 옥황상제님, 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해놓은 나뭇짐을 어째서 다 빼앗아 가십니까?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대답했죠. 사람마다 다 제 복이 있거늘. 네 복은 딱 나무 두 짐만큼 뿐이다. 그래서 나머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니라. 그러고는 빌보기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크고 작은 곳간이 쭉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복이 들어있는 복곳간이니 네가 한번 열어보거라. 빌보기는 곳간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곳간에는 쌀이 열 섬, 어떤 사람 곳간에는 스무 섬이 들어있는데 빌보기 곳간에는 쌀은커녕 겨우 쌀에기만 한 주먹쯤 들어있었어요. 빌보기는 하도 기가 막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죠. 저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하게만 살다 죽으란 말입니까? 한 대라도 괜찮으니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옥황상제는 빌보기가 가여워 보였어요. 네 사정이 딱하긴 딱하구나. 좋다. 한번 그리 해보자. 그러고는 어떤 곳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쌀이 몇천 섬이나 들어있는 곳간이었어요. 이건 남덕이라는 사람의 복이니라. 이것을 빌려줄 테니 한번 잘 살아보거라. 다만 남덕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 남덕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복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야. 빌보기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네,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보기는 남덕이의 복을 빌려왔습니다. 그 뒤로는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어요. 나무를 한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열 짐이 되어 있고 두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스무 짐이 되어 있었죠. 농사를 지었다 하면 풍년이고 장사를 했다 하면 곱절이 남았어요. 그러니 빌보기는 금세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넓은 논밭이 딸린 커다란 기와집에서 좋은 옷 입고 맛난 음식 먹으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죠. 그렇게 몇 해를 살다 보니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남덕이의 복으로 잘 사는 것이니 남덕이가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큰 집도 좋은 옷도
맛난 음식도 다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에라, 어차피 남의 복으로 얻은 재산, 내가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니니 남에게 실컷 베풀기나 하며 살아보자. 그때부터 빌보기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내어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밥을 내어주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아주 마음이 편해졌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바람이 쌩쌩 부는 아주 추운 밤이었는데 누군가 빌보기네 집 문을 두드렸어요. 빌보기가 나가보니 웬 거지 부부가 오들오들 떨며 잠자리 구걸을 하였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헛간이나 마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찬찬히 뜯어보니 그 중에 각시되는 사람은 배가 불룩하게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어요. 빌보기는 거지 부부의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은데 헛간이 뭐고 마구간이 뭐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빌보기는 거지 부부를 사랑방에 들였어요. 이부자리도 내주고 군불도 뜨끈하게 지펴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과연 거지 부부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빌보기는 제일처럼 기뻐하며 아기 엄마에게 첫 국밥을 끓여주었습니다. 새끼줄에 고추를 매달아 금줄도 쳤죠. 그러자 거지 부부가 고마워 어쩔 줄을 몰랐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거푸 절을 하였죠. 그러고는 남편은 각시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남의 덕에 아기를 잘 낳았으니 이 아기의 이름을 남덕이라고 지읍시다. 빌보기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두 다리에 기운이 쭉 빠졌죠. 아이고, 드디어 복을 돌려줄 때가 왔구나. 빌보기의 마음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했거든요. 이제 복을 돌려주어야 하나? 그럼 난 다시 가난해지겠지. 그냥 모른 척 해버릴까? 아니야, 그래도 돌려주어야 돼. 아니야, 모른 척 할래. 돌려주어야 해.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빌보기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복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거지로 살 거야. 그래, 약속을 지키자. 복을 돌려주자고. 빌보기가 거지 부부에게 말했어요. 이 집이며 논밭이며 내가 가진 재산은 원래 모두 남덕이고요.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테니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이 집에서 사시오. 거지 부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빌보기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죠. 옥황상제와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으니 이제 나는 떠나야오. 그러자 거지 부부가 빌보기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빌보기님은 저희 남덕이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제게 옥황상제와 한 약속도 지키고 빌보기님도 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그건 바로 빌보기님이 우리 남덕이를 수양아들로 삼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덕이와 함께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해준다면 제가 고맙지요. 빌보기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렇게 해서
빌복이는 남덕이의 양아버지가 되어 남덕이네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빌복이와 남덕이네 식구들은 서로 아끼고 위하면서 오순도순 살았어요. 빌복이는 남덕이 복으로 잘 살게 되었고 남덕이는 또 빌복이 덕으로 태어났으니 아끼는 정이 각별할 수밖에요. 그 뒤로도 빌복이와 남덕이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꿈 꾸세요.